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건강에 좋은 오리를 이용하여 전통 돈가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기는 돈가스용으로 준비해서 손질할 필요 없는데 두꺼우면 칼등이나 나무 밀대로 두드리면 됩니다. 우선 고기는 소금, 후추, 다진 생강, 다진 마늘로 앞뒤 모두 재워주고요. 마지막에 오디를 으깨고 오디액을 앞뒤로 발라주고 냉장고에 20분 정도 숙성해 줍니다. 나머지 오디는 소스에 사용하면 돼요. 다진 깻잎과 다진 양파를 빵가루에 섞어주고요. 계란 두 개를 소금 조금 넣고 풀어주세요. 재운 고기를 녹말가루, 밀가루 혼합물을 입히고 계란 그리고 빵가루 순으로 입혀주세요. 빵가루를 잘 눌러주세요. 깻잎의 향이 무척 좋네요. 이렇게 두장 모두 빵가루 입히고 튀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그 전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죠. 우선 물 3큰술, 오디 3큰술, 돈가스 소스 4큰술,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스 가루 1큰술 넣고 끓여줍니다. 약불에서 오디를 수저로 으깨주면서 3분 정도 서서히 끓여주는데 소스가 너무 진하면 물을 더 넣어주면 돼요. 오디의 진액이 나오면서 걸쭉해지니 윤기가 도네요. 색감도 좋아요. 이렇게 소스 간단하게 완성했어요. 이제 팬에 기름을 데워주고 준비한 고기를 튀겨줍니다. 고기 넣는 과정이 빠졌는데 빵가루가 빨리 타니까 자주 뒤집어가면서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줍니다.
돈가스 한 조각은 일반 소스로 뿌려주고 다른 조각은 오디 소스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아, 이제 시식할 시간이에요. 우선 오디 소스부터 고기가 부드럽게 썰리네요. 달콤하고 향긋하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어요. 마치 스테이크 먹는 것 같네요. 소스가 정말 달콤하고 많이 먹어도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이번엔 일반 돈가스 소스 맛. 전 오디 돈가스가 훨씬 맛있는데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들기 간단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새우볼가스 보여드릴게요. 구독에 감사드립니다.